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점차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550선을 다시금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미국에서는 연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시장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그렇게 지수의 탄력이 좀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오늘 국내 지수는 강한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는 1200조입니다. 그 밖에 슈퍼 엘니뇨, 그리고 권리락, 피프티피프티와 같은 이야기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7만전자 회복을 앞둔 삼성전자도 주가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적 개선, 그리고 6개주와 유상증자, 군사보호협정,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키워드들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듭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 첫 번째 키워드는 1200조 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장 차관급과의 회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한국의 재건 경험을 소개하면서 스마트시티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같은 K개발 플랫폼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12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면서 관련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부토건과 EID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 재건 포럼에 초청이 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부토건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496원을 터치했고요. 그 밖에 삼부토건의 계열사인 DYD 역시 동반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건설기계 장비 종목들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3거래일 연속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 5% 가까이 상승하면서 63,800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모가 현재장에서 10% 이상의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슈퍼 엘니뇨인데요. 네, 이번 올 여름에 슈퍼 엘니뇨 현상이 찾아올 거란 기사들이 거듭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이 커피와 설탕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인데요. 슈퍼 엘니뇨 현상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상승하면서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커피와 설탕 생산지의 가뭄을 초래하기도 하면서 농산물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거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로 인해서 파종 시즌인 9월에서 12월까지 건조한 기후가 지속이 될 경우 작황 악화도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서 커피 제조와 가공을 주력하고 있는 한국 맥널티가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관련 주가들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맥널티가 7.47%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탄력이 빠르게 저조해지면서 현재는 음봉 전환됐습니다. 현재 구간 5,610원의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설탕 관련 종목군들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오크레마가 현재 시장에서 3.1%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대체하는 올리고당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동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8,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사보호협정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 인도, 또 인도네시아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방위산업과 반도체, 또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한독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숄츠 총리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면서 앞으로 방위산업 공급망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방산주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주 주가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 2.5%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2,2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1.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79,9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 제거 탐지 장비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퍼스텐 역시 4.4% 가까이 오르면서 4,900원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50-50입니다. 그동안 실적 효과로 강세를 보였던 엔터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RBW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RBW가 설립한 콘텐츠X가 50-50의 곡 큐피드의 글로벌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50-50는 지난 19일 기준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리스너 3,430만 명을 돌파하면서 뉴피크를 달성했고요. 기존 블랙핑크의 최고 기록을 넘어서면서 역사상 최고의 K-POP 걸그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그룹 50-50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RBW가 장초반 급등 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강한 탄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점차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은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19%가량 상승하면서 19,03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적 개선입니다. 이번에 실적 개선 효과로 조선주들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 카타르 향 LNG선 2차 선박 수주 소식에 이어서 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란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증권 레포트에선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하락하면서 조선 섹터의 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조선가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탱커선과 가스선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대우조선의 향은 한화의 계열사로 새로운 출범을 하기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 출발하면서 현재까지도 9% 이상의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28,350원에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의 향 5.97% 이상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또한 최선호 수주로 꼽히면서 6%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 74,4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권리락인데요. 오늘 반도체주 가운데 지난해 새로 상장했던 JI테크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JI테크는 지난 8일 1:3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 발행일은 6월 12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5,440원으로 기준 가격이 조정되면서 저가 매수세로 인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7,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